유치원 과정에 설치되는 오픈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유치원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학습 머티리얼, 러닝 머티리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혹은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학습에 요긴한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게임들을 영어 공부와 로직,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매스매틱 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오픈랩에서는. 로직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놀이에요. 게임이에요. 다 게임이고 영어도 그냥 어린이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린이들이 유아원이잖아요.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 한 5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뒤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그죠? 그 시스템과 그리고 강사진, 이 두 가지만 관건이에요.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디드 코리아 오픈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요 학습자들을 모니터링하는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학습자들을 지도할 그런 강사들을 교육 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가지입니다. 영어와 논리학, 게임, 뭐 수학 게임이죠. 그리고 컴퓨터.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컴퓨터 관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슈가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MIT 미디어랩에서 OLPC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만든 겁니다. 상당히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용으로 너무나 훌륭한 건데 아쉽게도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픈랩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은 일단 레벨 1 이그제미네이션, 그죠? 코리아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1단계 시험을 통과하신 그 멤버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선발해서 전국에 있는 유치원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순차적으로 일부씩 해서 서울 지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습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유치원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도 코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6월경 넣더라도 7월 말까지는 코드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코드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한 명 한 명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고유한 아이디가 제공되고 그 한 명 한 명의 매일매일 일과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어린이들의 적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도록 코딩이 작성, 코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이 파이낸셜 애스펙트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인스트럭터로 돼 있는데 사실 100명은 좀 무리가 있어요. 200명 정도가 적당한지 싶습니다. 그리고 250명 어린이당 하나의 오픈랩을 설치하는 거라고 그리고 200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오픈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죠? 하루에 40명씩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그죠?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는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예요. 무려 5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pected number of kindergarten 유치원의 숫자, 강사진들의 숫자, 그리고 오픈랩의 코스트 하나의 오픈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코스트와 그리고 강사의 1인당 연봉 그죠? 1년에 강사에게 지급되어야 될 연봉 그것들을 다 연간 비용으로 이렇게 다 환산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린이 한 명당 부담해야 될 금액 이렇게 1년에 50만원 좀 넘죠. 그래 한 달에 5만원 정도 되는 부담 그죠? 그것이 요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전국에 이걸 적용해 나간다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겠죠. 일단 컨텐츠가 너무 풍부한데 요 학생들을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할 그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그리고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스트럭터,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2018년 하반기부터 일부 유치원에 순차적으로 오픈랩을 적용을 해나갈 겁니다. 여기에 적용할 그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구글 블록스도 나와 있고 레고에서도 이미 아주 좋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레고 블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비교적 유치원 과정은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학습 과목들도 유치원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영어 공부에 필요한 것들, 논리나 산수, 그리고 코딩, 스크래치죠. MIT에서 만든 구글 블록스와 그리고 한글, 그리고 기초적인 과학 과목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될 오픈랩에서 다룰 과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두이노 보드예요.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하고, 물론 유치원에서도 다루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한 복잡한 그런 스크래치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로보틱스를 마찬가지 진행을 하죠. 그죠? 학습 과정은 7살부터 11살까지 5년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업은 다 초등학교부터는 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는 친구들은 좀 빨리 마치고, 좀 늦게 진행한 친구들은 좀 늦게 진행하고, 누구든지 개인별로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 학습하는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숫자와 논리에서 논리학을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명작 동화와 같은 걸 통해서 영어 듣기 능력, 생활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코딩은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서 앱 인벤트, 그죠? 다 수업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있는 만들어진 강의들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쭉 하면 돼요. 저희가 다 만들어놨어요. 스크래치도 마찬가지 다 강의를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어진 요 수업 따라서 그냥 쭉 해나가면 됩니다. 52, 53번만 나와있네요. 그러면 그 앞에 게 뭐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크래치 코딩들 나와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기 딱 좋은 주제예요. 그리고 구글 블록스를 이용한 로보틱스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리눅스, 민트를 다룹니다. 마찬가지 강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기 있는 데 따라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보틱스 수업에 진행하고, 그리고 과학 수업들도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런 리눅스와 코딩들과 논리학, 숫자와 논리는 수학과 논리학을 합친 거고, 영수통합 과목도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부터, 초등 3년생부터 시작합니다. 영어와 수학을 과목 하나로 통합한 과목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서 별도로 영어 공부하는 거 필요 없이 수학을 배우면서 영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초등 4년차, 이제 5년차 접어들게 되면 HTML5, 그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로보틱스, 리눅스는 배시까지, Git을 다루는 방법, 그죠?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교양 부분에서도 개인과 사회, 헌법, 문명과 종교, 개인과 사회, 이런 환경과 진화, 도덕과 윤리,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도 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림 그리기라든가, 여기 문화센터로 되어 있는 것이 오픈랩이에요. 오픈랩에서 문화센터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음악, 작곡하기, 혹은 뭐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초등 과정, 지금 초등 1, 2, 3, 4년차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초등 과정에서 공부하는 걸로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사 자격증은 레벨 2, 그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요. 레벨 2 시험을 합격하고 난 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제공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오픈랩을 채택하려고 하는 학교부터 이 강사 자격 갖춘 강사진과 콘텐츠와 그리고 이전 유치원부터 적용될 수 있는 학사 관리 시스템, 그죠?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비용도 마찬가지 다 적혀 있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좀 복잡하죠.
학생들 수는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고 200만 명에게 다 제공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죠?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나이 연령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요 과정들, 오픈랩스라고 하는 로보틱스와 코딩 과정, 영어 수학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가 6천 개니까 6천 개 다 되는 거죠. 다 오픈랩이 적용될 거고. 그리고 강사진들은 급여가 유치원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은 편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수는 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1년의 부담금액이 $510 정도로 산정합니다. 한 달에 4만 5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여기 오픈랩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중학교를 마쳤을 때 진로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픈랩스는 워낙 빨리 시작하잖아요. 한 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유치원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만큼 빨리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대략적인 본인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정리를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죠. 중고등학교 과정이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오픈랩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 12살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기간 5년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좀 빨리 마칠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초등과정보다는 진보된 그러한 과목들을 물론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강 인스트럭터는 레벨 3를 마친 레벨 3 시험을 통과한 자격자들 가운데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이제 매닝 배치하는 걸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들 자체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초등학교를 마쳤을 무렵에 이미 다 이렇게 다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걸 하고 중등 1년 차부터 해서 조금 정교한 코딩들 그리고 조금 로보틱스도 진보한 로보틱스, 리눅스도 조금 더 그리고 중등 1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2세, 13세 정도부터 물리와 화학들,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컨텐츠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부분도 공부를 좀 하고 그죠? 수학도 이제 대수학, 대수조죠. 조금 더 알지브라를 조금 더 진도 나간 물론 이제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강의들 따라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강의 설명은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재가 영어입니다. 영어로 된 교재이니까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를 같이 또 틈틈이 영어 문법도 설명을 해요. 제가 합니다. 제가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들 테드와 같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을 중등 과정에서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뒀습니다. 기존의 학교 교과랑은 좀 많이 달라요. 어차피 학교 교과랑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학도 중등 1년차부터 경제학 공부,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3년차, 4년차 정도 마쳤을 때는 지금의 과학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의도 저희가 컨텐츠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만들었고 한 20% 빠졌어요. 그리고 중등 3년차부터는 그러니까 만 14세, 15세 정도부터는 버클리 대학의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그전에도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전에도 중등 2년차부터 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들을 학습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만 블록체인 수업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한 수업도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쭉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있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등 과정에서 아주 뭐 학문 수준의 공부까지는 하지 않아요. 개괄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놀이 삼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도 좀 정교한 리눅스가 들어가게 되고 물리 화학도 기존의 과학고에서 마치는 수준을
총등 4년 차에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등 세컨더리 스쿨부터는 학생 수가 200만 명이잖아. 이 나이에 이 연령대에 있는 학생 수가 2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오픈랩에 등록되는 학생들을 100만 명 절반 정도로 상정을 합니다. 사실 절반도 좀 많이 잡은 거예요. 이거 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강사들 수와 그리고 이제 코스트도 1인당 코스트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프라이머리 스쿨보다는. 그래서 1인당 부담해야 될 것이 475달러 정도 연간 아니죠. 여기 있군요. 595달러 정도가 1인당 부담 금액이 되는 거죠. 한 달에 5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되겠군요. 이게 중등 과정의 학습 내용입니다.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은 17세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가 진행되는 걸로 잡고 있고 4년보다 좀 짧을 수도 있어요. 3년에서 4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로보틱스, 블록체인을 좀 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을 하나씩 가지도록 그걸 갖는 걸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기계공학 이런 전공들을 가지는 걸로 가정하고 있고 수업은 마찬가지로 MIT 오픈캐스웨어와 같은 스타일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야의 어떤 학문 분야의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세컨다리 스쿨까지는 좀 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2020년 내외로 해서 다 완성이 될 텐데 요 대학 과정의 컨텐츠들은 203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이 방대한 컨텐츠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시스템은 상당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컨텐츠가 없는 게 지금 대학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하고 반대죠. 유치원 과정은 컨텐츠는 있지만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레벨3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 오픈랩의 보드 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 사람들에게 자격이 강사 인스트럭터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는 대학 과정의 인구는 200만 명인데 그죠? 이 연령대 인구가 200만 명인데 여기 인롤드 오픈랩에 인롤한 학생들의 수는 5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걸 또 절반 정도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20만 명 정도면 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여기는 100만 명 잡아두고 있는데 사실상 뭐 100만 명까지 될까지 않고 전체 인구 200만 명 중에서 반의 반인 5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커리큘럼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고 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고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들은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은 딥러닝 부분, 머신러닝 부분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 외 부분들은 지금 뭐 전혀 없는 상황인데 머신러닝 웹 부분들도 갖춰나가는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서 2030년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파이낸셜 애스펙트 측면에서는 레이버 코스트 역시도 이전의 세컨드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학습자 1인당 부담해야 될 것이 연간 560달러 한 달에 5만 원 정도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학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얘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데 대학원 오픈랩은 대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대학원 과정 여기에 일단 교수 요원들을 대략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버 코스트 역시도 이전의 대학보다는 상당히 좀 올라간 편이고 그리고 이 1000명의 이 대학원의 프로페서들이죠. 그 프로페서들이 오픈랩 플랫폼의 근간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 프로페서들이 오픈랩 플랫폼의 모든 개발 상황과 진행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각 분야, 그죠? 이 오픈랩 플랫폼은 굉장히 방대한 플랫폼입니다. 모듈이에요. 정말 방대합니다. 이게
모듈들이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전반을 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재구성한다는 게 이 오픈 해시 플랫폼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산업과 사회 영역에 이 머신러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지휘하고 하는 책임이 바로 여기 그레듀어트 스쿨의 프로페서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규모가 크니까 더 많겠죠. 중국은 한 10,000명쯤 될 거고 일본은 2,000명쯤 되겠죠. 그리고 사람 이분들이 각 국가 어느 한 국가의 요걸 다 감당을 하는 그러니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프로페서들이 한국의 1,000명의 그레듀어트 스쿨의 프로페서들이 보드 오브 오픈랩, 오픈랩 보드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랩에 관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룹이죠. 핵심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그리고 이 오픈랩 그 자체입니다. 오픈랩 그 자체의 코딩과 뭐예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이런 코딩 몇 가지를 공간웹하고 저희가 7월, 8월, 9월 달에 석 달에 걸쳐서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샘플이 되는 거죠. 샘플.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 학교 시스템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진행하게 되면 그 시범을 보고 여기 있는 이제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의 프로페서들이 사회 각 분야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시청, 뭐 도청,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기업의 ERP라든가 농업 계산, 농업 예상이라든가 정부의 각 부문들에다가 다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태스크포스가 되겠죠. 이분들이 근간이 되어서 이분들과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이것도 있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오픈해시 플랫폼의 개발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인력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이 오픈랩, 그죠? 로보틱스 실습실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인스트럭터, 그 인스트럭터들을 키워내고 그분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이분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오픈랩 인스트럭터들은 여기 그레듀어트 스쿨 그죠? 그레듀어트 스쿨을 마친 오픈랩 그레듀어트 스쿨을 마친 분들 에 한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